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뭐 이전에는 뭐 야욕도 있었고 욕망도 있었고, 왜냐면 젊었을 때는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까,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순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욕구와 욕망대로 다 되는 게 아닌 삶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고, 그리고 유한하지 않다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렇게 욕심 많이 없어지고 최대한 이제 소박한 삶을 좀 추구하게 됐던 것 같아요. 힘들고 뭐 사람에 지쳐서, 일에 지쳐서, 사회에 지쳐서 힘들 때, 말할 데 없을 때 숲속을 산책하거나 걷기만 해도 가만히 침묵해주고 있는 거 그 자체가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.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항상 있어주는 거. 사람은 서로 싸우거나 상처를 받으면 등을 지고 돌아설 수 있었는데 늘 힘들 때 항상 곁에 있더라고요. 말없이 존재해주는 것들, 그런 것에 눈이 좀 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, 그래서 꽃을 좋아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런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친구 관계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연락을 주고받고 옆에서 관계의 친밀도를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, 또 연락 안 하면 섭섭하고 뭐 그런 관계보다는, 근데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친구들이 있어요. 예, 간혹 떠오르기도 하고, 아 저런 친구가 되고 싶다 하는 친구들 보면은 관계 연연하진 않는 것 같아요. 대신에 자기 스스로를 좀 내면을 좀 아름답게 가꿔서 그 자체가 정말 꽃처럼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 보면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기만의 어떤 색깔도 있고 생태계라는 게 다 있는 건데, 그것도 정말 자연처럼 뭐 이끼 같은 종류의 이제 사람도 있을 거고, 정말 햇빛을 많이 받아야 사는 사람도 있고, 그것처럼 사람들도 성향과 성격과 유형이 다 틀린데, 어떻게 보면 이 사회는 하나의 유형의 사람 들로 살게끔 유도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이끼 같은 이제 식물이 예를 들어서 햇빛을 많이 받으면은 죽겠죠. 그것처럼 생태계를 좀 존중해주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을 좀 가까이 두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. 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필터 없이 나오는 작용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. 말을 이제 외부로 이렇게 뻗어나갔다면 그걸 다시 되돌려서 한번 곱씹어 보는 그런 시간이 이제 침묵의 시간인 것 같고,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은 이제 침묵의 시간을 충분히 거쳐서 조금 더 정제된, 조금 더 이렇게 맑게 정화시킨 상태로 글을 쓰는, 글이라는 거는 침묵을 한번 거쳐서 조금 정제시킨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
예, 뭐 침묵과 글은 그래도 조금 더 내면에 가까운 것 같고 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말 그냥 외부로 향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 가지도 어떻게 보면 절충을 참 잘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. 자연 속에서 4년 정도 정말 감농사를 짓고 살았었는데 현실이 너무 고대했었던 기억이 나요. 감나무가 한 100그루 정도가 됐어요. 감이 그냥 후두두둑 떨어지는데 그걸 다 딸 수가 없는 거예요. 혼자 끊임없이 떨어져서 박스만 해도 뭐 100박스가 넘는데 팔아서 이제 이걸로 먹어야 되니까 겨울을 버텨야 되니까 근데 한 박스가 농약을 안 쳤 다는 이유로 얼마 못 받았어요. 뭐 만 원. 보통 한 4만 원, 3-4만 원까지 하나 박스를 헐값에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시장으로 다 보내고 그런 집에서 이제 울고 막 했던 기억도 있어요. 항상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일거리를 같이 하면서 얻어서 먹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고 그 4년의 시간 동안 저는 이제 원 없이 가난했었고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큰 각오를 하고 이제 서울로 다시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. 힘들었던 순간은 어쨌건 이 현실을 기반에 두고 돈을 벌어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는 게 늘 이제 반복되는 간환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었던 것을 꼭 하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좀 속상했던 마음도 있었고 그걸 같이 가져가려고 아둥바둥했을 때 몸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을 줄여가면서 일도 하고 글 썼던 시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때 가장 또 힘들었던 게 이제 친구들의 그런 위로 아닌 이제 조언들이었어요. 너 너무 내가 봤을 때 지금 얼굴도 너무 안 좋아졌고 많이 힘드니까 글 쓰지 말라고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내가 숨을 쉬고 영혼을 만드는 일인데 밖에서 일을 했을 땐 영혼이 고갈이 되다가 그래도 종이를 펼쳐놓고 글을 썼을 때가 영혼을 채우는, 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위로였겠지만 물론 네, 저한테는 너무 그런 시체 같은 시간을 살아야 된다는 게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일을 그만뒀죠. 글은 계속 쓰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쓰고 그리고 일을 했었어요.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새벽에 글을 쓰고 그래서 거의 잠을 잘 수가 없는 예, 그런 상황인데도 글을 놓고 싶지는 않아서 글을 쓰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견디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. 그 항상 제가 힘들거나 기쁘거나 뭐 외롭거나 어떤 순간에도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 밤이가 이제 있었고 그 친구 그냥 눈빛을 바라보는 거 그 자체로 또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가족 같은 그런 애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
그래서 밤이 보면서도 썼던 것 같아요. 시골로 자연이 좋다는 이유로 뭔가 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시골에서 혼자 뭐 사는 그런 삶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 삶이라는 거는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고 현실과 이상이라는 게 항상 공존하면서 부딪히는데 한쪽의 속성을 버릴 수는 없는 예,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그 절충을 잘 하려고 시도를 하고 노력을 늘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리를 항상 양쪽에 걸치고 현실과 이상 뭐 쉬고 싶으면 내가 좋아하는 숲을 산책하고 일을 할 때는 현실적으로 도시에서 또 여기서도 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장소가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요. 누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다 이걸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보다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나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늘 했던 것 같아요. 너 왜 시골에 내려가서 젊은 나이에 왜 그렇게 그 이전의 삶은 또 여행을 한 10년 정도를 떠돌이 생활하면서 여행을 다녔었는데 뭐 찾기 힘든 지역에 들어가고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랬었죠. 모두가 답답했어요. 남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 돈 벌고 있고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어? 라는 말을 늘 들으면서 살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를 좀 믿었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금 돌이켜봤을 때 정말 마음대로 살기를 너무 잘했구나. 누군가가 원하는 그 조건에 맞춰 살았으면 지금 아무것도 난 즐기지 못했을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했을 거고. 저는 글보다도 삶인 것 같고 예술보다도 삶인 것 같고 이 삶의 기반을 둔 채 여기서 발견한 것들을 기록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삶 속에서 행복을 계속 찾아가려고 노력을 해요. 그래서 뭐 훌륭한 작가가 될 수는 없을지언정 그래도 제가 살아있는 이 삶 속에서 저 하나만큼은 어떻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 와중에 오늘 불러주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예. 감사합니다.